우리 푸바오는 어쨌든 적응 잘하고 거기에 대나무도 종류가 바뀌고 또 사과나 당근도 맛이 조금씩 다를 거야. 너 검역장에서 죽순 안 먹고 있는 거 할아버지가 봤거든? 근데 여기서는 죽순을 5월달 한철밖에 못 주잖아. 근데 거기는 12개월 동안 계속 죽순을 먹을 수 있어. 그래서 아마 네가 이제 입맛을 맞추고 나면 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할아버지 갈 때까지 잘 적응하고 가면 그래도 잊지 말고 할아버지 아는 체해줬으면 좋겠다.